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치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쉼과 휴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무슨 설교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벌써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설교 제목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8절에 그렇게 이 시편 3편 8절에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와 이 나라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결되어지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시편 3편의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반란, 그 다윗의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란 가면서 그날 밤에 오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시를 노래한 겁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때에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에 기도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은 언제 기도했느냐? 평소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환난의 때에 위기를 맞았을 때에 피란하며 반란에 피란하며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정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 여기 시편 3편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을 비웃고 욕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은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어 밤에 피난을 갑니다. 쫓겨가면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남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탁월한 어떤 그런 리더십도 있는 사람. 어쩌면 다윗이 믿었던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배신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신하 시므이와 그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 처절한 그 마음으로 지금 왕좌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갑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도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몰입시키려고 이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데 이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도망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예? 이런 문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의사 만나고 할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보장은 받지를 못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압살롬의 세력은 기도로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서서 욕하고 싸우고 같이 전쟁한다고 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전에는 교회 생활이 재밌었는데 또 남의 이야기하듯이 한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밌도록 만들어야 돼요. 힘들지 않도록 다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 목사가, 장로가 해결하는 겁니까? 특별한 인물이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내가 어떤 뭐 힘을 써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아는 사람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오늘 우리 성도의 모든 문제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 그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자꾸 꼬여요. 사람이 잔머리 굴리고 자꾸 사람의 말로 하려고 하면요, 되던 것도 다시 꼬여요. 하나님 풀어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지금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손 안에 쥐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 기도하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로막는 벽을 헐어버려야 돼. 이사야 5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를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죄란 놈이 하나님의 얼굴과 귀를 가려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고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물론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요 다윗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하기 위해 이 가로막는 죄의 담을 흐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먼저 자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도망가며 기도하고 그 밤이 얼마나 참 무서운 밤입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밤입니까? 그 밤에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런데 한편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놈의 자식이요 못된 놈, 이놈의 자식 하나님 저거 하나님 능력으로 그냥 굽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 주세요. 저 시므이 저거 나쁜 놈입니다 저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역과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는요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위기의 문제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3개국 연합군도 초장 박살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그 반역도 되돌려 놓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잡아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를 책망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을 꾸짖어야 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나라가 이런 건 나 때문이요 이 백성이 이런 건 나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참 저는 목회 말년에 정말 은퇴를 앞두고 참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가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일한 것이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예습관, 예습격, 예습격, 예성격과 예습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불평하는 것, 모든 게 나 중심이야. 하나님께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완전하게 다 모든 성도들과 소통이 잘 됩니까? 내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내하고 뜻이 안 맞아도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성도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어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오늘 또 나가서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정의를 말하고 옳다는 걸 말하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가로막는 그걸 치워버려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오늘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다. 먼저 소통을 위해서 치워버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믿고 기도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승리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그냥 먼산 살피고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대응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처참한 반역으로 인해 처참하게 쫓겨가면서 기도해도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무도 도와주려 안 그럴 거예요. 저래 비참하게 무너지고 쫓겨가는 그 폐주에게 무슨 도움을 주려 가겠습니까? 다 욕하고 다 돌았었지.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시편 오늘 읽은 3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해오리 바람이 뭐 종다리가 올라와 일본 또 덮친다는데, 어떤 노도광풍 태풍이 불고 어떤 폭염이 오고 어떤 물난리가 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내가 누워 잤다 이게요. 그리고 깼다 이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누워 잤는데 계속 자버리고 못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풍기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데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늘 아침 못 깨나 뭐합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 정말 하나님의 구원, 그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고 깨는 것이 바로 깨워주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 일으켜주는 것이, 잠자리에 그대로 자도록 안 놔두고 살려주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그 깨어나서, 그 이튿날부터 깨어나서 다윗이 반란군을 향하여 요압 장군을 중심해서 역전 반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승리가 성도 여러분과 우리 황금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만이 나를 여사고 아무리 대적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게 힘이 있고 그 득세를 하는 것 같아도, 예,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을 패망시키는 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시 깨어 일어나는 복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왕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옛 이름, 옛 첫사랑, 처음 믿음 다시 선교하고 다시 복음 전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